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브라이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브라투 아트님의 또 영상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꿀잼 영상 제공해주신 브라투 아트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, 여러분들도 이 채널에 놀러 가셔서 댓글, 좋아요,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제 리액션이 주된 컨텐츠이다 보니까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거든요. 흐름 끊기는 거 싫으신 분들은 원 저작자분 채널로 가셔서 원본 영상 보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또 어떤 꿀잼 영상 준비되어 있을까요? 한번 가봅시다. 일단 시작부터 파이퍼가 눈이 아주 또 똘망하게 뜨고 있네요. 뭘 본 걸까요? 삥. 우후. 아이, 언니. 시간 있어요? 저랑 초코우유 한잔 하실래요? 그래. 오케이. 뭐야? 이거 지금 콜트도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. 바로 레온 때려 눕히고 본인이 꼬시려고 갑니다. 저 언니는 내가 찜했다. Sorry, noob. 가즘. 뭐야? 뭐 잠깐 맞은 것 같은데. 어? 뭐야? 어머, 첫눈에 반했습니다, 마드모아셀. 아이 참, 이래서 남자들이랑 이쁜 건 알아가지고. 아, 참을 수 없다. 잠깐만, 레온이 뭔가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것 같은데? 뭐지? 어? 내 눈! 맞습니다. 요번 컨텐츠 신스킨 아이디어 컨텐츠입니다. 무슨 스킨인가요? 그래피티 레온인 것 같은데? 서브웨이 서퍼. 약간 거리의 예술가 컨셉. 그런 느낌의 레온 스킨이고요. 당신 좀 재밌네요. 자, 다음 스킨 뭡니까? 지금 콜트도 열받아서 지금 옷 갈아입고 온 것 같은데? 아! 야! Why so serious? 조커 콜트 등장. 뿅! 조커! 조커! 맨! 조커 악당을 때려 눕힌 것도 영웅 히어로 아니겠습니까? 스파이더맨 등장. 호호! 묶어서 잡아버리고. 야, 스파이더맨은 좀 잘 어울린다. 후! 멋져! 스타즈! 이번에는 초코우유 한잔 하시고 2차로 바나나 우유까지 한잔 하는 겁니다. 뭐? 이건 뭐야? 갱스터 느낌인데? 갱스터 콜트? GTA 스킨이군요. 한 여자를 둘러싸고 두 남자가 오지게 싸우는 이 모습. 싸워라. 지루해. 언제까지 싸우실래요? 자, 다음은 뿅! 나루토! 야, 닌자 컨셉에 맞게 나루토 스킨. 잭 스파로우! 나루토 vs 잭 스파로우 최후의 전쟁. Hey, watch it! 결국에 사랑을 얻는 건 우리 휴파이크였나요? 휴파이크 씨, 맞아요. 볼트야, 우리 왜 싸운 거야? 빠이하자. 페프. 니타가 지나갔다. 야야야, 내가 먼저 봤다고 임마. 또 싸워. 참, 페프 우정 싸요. 자, 다음 영상 또 가봅시다. 오? 애기 시절의 니타와 레온인가요? 이거 브롤스타즈가 아니라 베이비스타즈인데? 니타와 레온이 또 블록놀이 재밌게 즐기고 있네요. 야, 근데 이렇게 또 애기 모습으로 보니까 굉장히 커였네요. 뭐야? 뭐가 뭐지? 자, 한 개짜리, 두 개짜리, 세 개짜리 불러. 한 개씩 있고요. 자, 천재 눈에 겐산 들어갑니다.
이거 끼면 돼, 니다야. 허우! 똑똑해! 목소리는 또 왜 저래? 어? 엘 프리모! 오 마이 갓!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커플 브레이커 엘 프리모 등장. See how you are,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're fine. You're not really fine. 오! 하하하하 진정한 남자 나 엘 프리모 님이십니다. 쇼타임 쇼 엘 프리모 프리모 파이 오우 레오냐 오 우리 레오니 어? 쭉쭉쭉쭉쭉쭉 큰 버전이랑 별로 다를 게 없긴 한데 너무 귀엽다. 어 야 친구 좀 괴롭히고 그러면 돼 안 돼? 응? 너 나한테 죽었어. 가자 나와라 마법의 진소아. 오 나와라. 장비를 정리합니다. 뭐야 실컷 뭐 마왕 소환할 것처럼 하거든. 그냥 바로 던져버리네. 아우. 아. 잠깐만. 마왕이 다른 쪽에 소환된 것 같은데? 런. 그딴 게 통할 것 같아 나한테? 상남자 엘프리모님이시다. 큰일 났다. 어? 야 저거 봐봐. 뭔데? 오 마이 갓. 이거? 니타 소환술이었나요? 아디오스 컨트롤. 안돼. No. 어린 엘프리모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이었어요. 잘 가라 엘프리모. 또이 어? 지금 또 뭘 보고 있는 거지? 아, 아이 조그만 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 이거? 어? 결국 나한테 남은 건 뭐지? 솔로 천국, 커플 지옥, 지옥이나 떨어져라. 됐고 그냥 우유나 먹자.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가볼게요. 빵빵빵. 뭡니까 또 이거는? 스텝 1. 제목이 요거였어요. 브롤스타즈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. 그런 제목이었는데 어떤 비법을 알려줄까요? 강력한 브롤러를 고르세요. 까까라치. 아, 까까라치? 크로우가 아니야? 그렇다면 우리 휴파이크인가? 휴파이크야? 아이 나도 아니야. 어? 그렇다면 못했어? 차라리 나 죽여라. 그렇다면 뭐 누굴 고르라는 거야? 바로! 샬리! 봐봐. 바로 완벽한 브롤러 저 샬리입니다. 어잇? 자 일단 샬리 고르고 플레이 버튼 누르세요. 까까라치! 자 크로우 등장! 아우 이럴 때 진짜 화나더라. 내가 떨어진 쪽에 파워큐브 한 개도 없어. 자 다음은 어우 휴파이크. 휴파이크도 없고요. 쉘린드 또 파워큐브 뭔데? 오케이 개꿀이에요. 그래 이게 게임이지. 억울하면 니들이 운이 좋든가. 자, 두 번째 방법. 뭐죠? 파워큐브 앞에 떨어져 있는데. 부시? 아, 부시를 활용하세요. 앞에 파워큐브 먹이 떨궈 놓고 무는 순간 바로 접근해서 파워큐브에 공짜 파워큐브 봐. 여기 있었네. 바이바이. 오우! 빡종각 인정. 스텝 3. 세 번째 단계. 티밍을 하시면 됩니다. 가짜 티밍 말이죠. 아! 야 포코야! 야 일로 와봐. 아 야 저 오랜만에 본다. 우리 오랜만에 했는데 티밍도 해봐야지. 너 같은 친구끼리. 어? 홀롤롤롤롤롤롤롤롤. We are the one. We are a team. This is not competition. 우리 경쟁이야. 너랑 내가 힘 맞추면은 왜 무서울 게 없어. 아, 자 넘어왔어요. 에이, 그렇지. 뻥이요.
friends. Oh. Boom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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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Oh, oh, oh. 팀 하자매. 팀이 가자매, 이 자식아. 바이 바이. 아, 이런 남는 맛에 또 가짜 팀인도 하는 거지. 어? 아, 셸리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군요. 셸리 너프 너프하라. 셸리 셸리 너프하라. 이게 다구리 각이거든요. 스텝 4 4단계 갓모드. 갓모드는 뭐죠? 슈퍼셀이 강림하셨도다. 슈퍼셀 강림하사 셸리에게 은총을 내리셨다 합니다. 오, 이것이 really, 바로 궁극인가? 오, 한 명 보내고. 다음 누구? 누구 당할래? 뻥뻥뻥뻥뻥뻥뻥뻥. 와우, 이거 뭐 밴드에이드 필요가 없네. 셸리, 너 봐라.